스포츠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포수 플레이밍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쉬우면서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 플레이밍. 제가 오늘 많은 건 아니더라도 짧게 이제 팁이라도 드리고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공을 잡는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공을 잡을 때 포수가 공을 어떤 시점,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이 날아오면 모든 많은 사회인 분들은 공의 전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또 공이 정확하게 딱 오는 게 아니고 막 떨어지고 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볼집에 제대로 딱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공이 날아오면 어디를 보냐면 공이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반을 자릅니다. 이 밑부분, 공의 이 밑부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살짝 당기고 공의 반을 잘라서 밑부분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낮아지면서 공을 잡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 들어오면서 포수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자세들이 전부 다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상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투수들이 공이 굉장히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빨라봐야 110, 120인데 그런 공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잘 잡아줘야 좋은 포수, 괜찮은 플레이밍을 할 수 있는데 상체가 서 있으면 그런 플레이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세부터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이 날아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에 반을 잘라서 그 밑에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체가 숙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다가 공이 날아온다. 밑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눈이랑 글러브랑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는 것보다 공이 보고 가까이서 잡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훨씬 플레이밍을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이 날아오면 이렇게 살아오르는 공보다 떨어지는 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공을 잘 잡기 위해서는 자, 글러브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러브 각도. 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이 떨어지는데 글러브를 딱 세워가지고 그냥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지 손가락이 꺾이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꺾이면 일주일, 이주일 막 시큰시큰거리고 공도 못 잡겠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러브 각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이 날아오면 이 상태 그대로 잡으려고. 공이 떨어지면서 내 엄지손가락을 강타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꺾여버려요. 글러브 각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볼집을 공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뜨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낮은 공 잡을 때 훨씬 손가락이 안 꺾이고 잡기가 편해집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이 날아오면 이 상태 그대로 잡으려고. 글러브 각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포수의 플레이밍을 왜 하는 거냐면 자, 뒤에 서 있는 주심을 속이기 위해서 플레이밍을 하는 건데 글러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주심이 스트라이크 콜을 안 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 공을 잡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팔꿈치가 공을 잡는 동시에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주면은 글러브가 정상태로 돌아옵니다. 낮은 공을 손목의 힘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글러브 꼴집을 잡고 팔꿈치를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러브가 저절로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낮은 공에 플레이밍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낮은 공 플레이밍 하는 방법과 이제 내 눈 공 이제 어떻게 공을 쳐다봐야 하는지 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 다음 편에는 낮은 공 그리고 바깥쪽 몸쪽 피칭을 하는 방법과 높은 공 그리고 변화구를 플레이밍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